안녕하세요. 카짐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입니다. 셀토스는 올 여름에 가장 기대받는 차종 중에 하나죠. 지금 연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시승하는 시점은 출시하기 한 달 전쯤이에요. 미리 차를 좀 받게 돼서 시승을 하게 됐고 아직 최종 완성형 차 단계는 아닙니다. 셀토스는 기아 자동차 안에서 스포티지와 스토닉 사이에 위치하는 준중형 SUV예요. 하지만 스토닉과는 다르게 전면에 이런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느낌이 스토닉은 상당히 유려한 디자인이었다고 그런다면 셀토스는 각진 그런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리틀 모아비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지금 라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시동을 켜놓은 건데 이 모델은 1.6 디젤이고 가장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예요. 그래서 모두 LED가 들어갔고요. 지금 로우빔, 하이빔, 방향지시 등 안개등 모두 이렇게 LED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밝아서 잘 보이진 않을 텐데 미등이 있어요. 지금 이 DRL이 위로 이렇게 쭉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기아 엠블럼 밑에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는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이제 셀토스의 미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본넷 아래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요 밑에 이어지는 불이 있죠. 이게 DRL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나타에서는 DRL이 이 위로 쭉 이어진 게 있었다면 셀토스는 이 밑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돼서 룸미러로 비칠 적에 상당히 예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양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안개등도 지금 LED가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방향지시등은 니은으로 꺾여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 하이빔, 로우빔은 살짝 다른 동글동글동글한 형태고요. 그리고 안개등도 이렇고 근데 이게 묘하게 잘 어울려요. 어떤 서로 너무 다르게 생겨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의외로 잘 어울려서 참 디자인, 전면 디자인은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이라서 지금 신고 있는 타이어는 18인치에 235 폭을 갖고 있는 폭이 꽤 큰 타이어죠. 이것도 지금 셀토스가 약간 좀 준중형 SUV면서도 덩치가 다른 경쟁 모델 대비 커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게는 250mm나 길거든요. QM3 대비는 시장에서 지금 부딪히는 차는 쌍용 티볼리라든지 아니면은 쉐보레 트렉스 그리고 현대 코나가 있겠고 또 르노 삼성 QM3가 있겠는데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셀토스라는 이름은 스피디 플러스 켈토스래요. 켈토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의 아들이라는데 다부진 그런 용맹함을 스피디에 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디자인에 녹인 것 같고 뒤에서 봐도 이런 LED 램프는 이어지는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보시는 것처럼 방향지시등은 벌브지만 뒤쪽 이제 주간주행등은 모두 LED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뒤로 볼 적에 상대방의 눈에 잘 띄게끔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 밑에도 보시면 스키드 플레이트가 되어 있고 저 밑에 듀얼 머플러가 뚫려 있는데 저건 장식입니다. 머플러는 밑에 한 가닥으로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내려와 있어요. 위에도 리어 스포일러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디자인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력 성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루프레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린하우스 밑에 크롬 가니쉬가 들어가서 차의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런 차체 금속과 그리고 또 크롬 몰딩 또 도어 하단에 보시면은 하이그로시 소재 그리고 휠 하우징 쪽에 매트한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소재를 조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차가 좀 더 알차게 짜임새 있게 보입니다. 미러캡도 차체와 같은 색깔이 아니라 검정색 하이그로시를 써서 약간 좀 별개의 액세서리 파츠를 쓴 것처럼 보이게 하죠. 셀토스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죠. 기존의 어떤 기아 자동차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디자인을 적당히 활용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이그로시 소재가 많이 쓰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셀토스가 기아 자동차 안에서 스토닉과 스포티지 사이에 위치하는데 단지 준중형 SUV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고급 SUV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기존 콤팩트 SUV들과는 좀 차별화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런 쪽에는 또 하이그로시가 있네요. 이런 좀 스피커 트위터 쪽에는 미처 못 살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넣고 양쪽에 타코미터와 스피도미터는 아날로그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일반적인 기아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을 썼습니다. 잡는 것도 좋고 버튼의 배치도 좋아서 손가락으로 조작하는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베뉴에서도 쓰였었던 버튼인데 이 드라이브 트랙션 다이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셀렉터하고 지형에 따른 주행 설정 버튼을 하나로 합쳐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를 눌러보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해서 에코, 스노우, 워드, 샌드가 있고, 이건 지형에 따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더 눌러보면은 에코, 노멀, 스포트가 있는데 지금 계기판이 살짝 변하죠. 그러니까 노멀 에코에서는 녹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스포트에서는 RPM 게이지를 RPM을 이렇게 띄워줘요. 이런 차이가 있죠. 이건 이제 스포트 모드에서만 보여지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스노우, 머드, 샌드는 어떤 바꾼다고 해서 별도로 계기판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야간에는. 시인성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위에 패널식이긴 한데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쪽에서 설정을 하고요. 계기판 밝기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승차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해서 차선 유지 장치, 차간거리 유지 장치 모두 갖췄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센터 디스플레이도 큼지막하게 들어갔고요. 돌출형이고 터치도 물론 지원을 하고, 얘도 카카오 아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맛집 찾아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길 안내. 유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더 많고 다양한 검색 결과가 제공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씀하시거나 특별시 취소. 음성인식을 종료합니다. 이건 아마 카카오아이가 얘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100% 완성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소나타에서도 봤었지만 음성 검색, 음성 명령을 통해서도 차의 상당 부분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단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에어컨 송풍구가 길쭉하게 뚫려 있죠. 근데 또 오른쪽에는 널찍한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렇게 길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은 이제 공조장치와 맞물려서 오토 버튼이 있는데 오토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강한 상태에서 오토, 그리고 중간 상태 오토, 그리고 미약한 상태, 약한 상태 오토를 설정할 수가 있고, 얘는 근데 독립식은 아니에요. 앞자리 온도 조절이 조수석과 운전석 쪽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고, 공조장치들은 그거 빼곤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과 또 저 핸드폰을 지금 올려놨는데 저기 무선 충전 트레이가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이제 많이들 갖추고 있죠. 저기 놓는 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전화기를 꺼낼 적에도 이렇게 걸리지 않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고정할 수 있는 바 같은 게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주행 중에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납 공간과 플라스틱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12V C가잭과 USB, 그리고 여긴 USB 충전용 슬롯이 있습니다. 잘 갖춰져 있네요. 그리고 기어 노브는 잡는 게 참 훌륭해요. 손 거치하기도 좋고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 쓰인 것도 요즘 아주 얇은 가죽들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이런 가죽 부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풍 열선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들어갔고, 이 뷰는 지금 카메라인데 카메라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는데 가이드라인도 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눌러보면 이거는 바로 바퀴 밑에 트렁크 하단에 뭐가 있을 경우에는 쓸모가 있겠어요. 버드아이 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시보드를 보면 대시보드도 일반 우레탄만, 아 여기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하고 이쪽은 우레탄을 썼는데 스티치를 넣어서 마치 가죽인 양 그렇게 연출을 했죠. 밑에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고, 셀토스는 지금 소재를 만져보니까 우레탄은 없습니다. 이것도 특이하네요. 보통은 가죽까지는 안 쓰더라도 우레탄 소재 정도는 쓰는데 얘는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글러브박스는 두께감은 괜찮습니다. 아주 헐렁하지 않네요. 근데 안에 별도의 마감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은 SUV답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도어 핸들을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작게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PT병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뚫려 있고 입체적인 스피커가 앞에도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철은 아니고 그냥 다 플라스틱이네요. 통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플라스틱 갖다가 이런 주형을 떴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네, 셀토스에는 오디오 연동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있는데요. 미드나잇 시티와 카페 두 가지 중에 설정할 수가 있고 뮤직 볼륨에 따라서 이쪽 대시보드와 도어 스피커에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많이 번쩍거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준인 것 같아요.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가 있고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크기가 다른 컵홀더 두 개가 있고 별도의 어떤 지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센터 암레스트 밑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큼지막하죠. 어떤 USB 슬롯이나 그런 충전 소켓은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슬라이딩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셀토스 시트는 모양도 좋지만 참 몸도 잘 맞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 맞추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행할 적에 몸을 잘 지지를 해서 허벅지 받침이든 저런 사이드 볼스터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동식인데 운전석은 10방향, 조수석은 8방향입니다. 위에는 보시면 버튼 뭉치들이 있는데 독서등도 LED네요. 앞쪽은. 하지만 이 선바이저 램프는 벌브 타입이고 그리고 보시면 유보라든지 SOS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이패스 전원을 끄거나 켜거나 볼륨 조절하거나 하는 거고 잔액을 알 수 있는 거고 하이패스는 내장형인데 여기에 카드를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셀토스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스팅어에서 봤었던 그런 수류탄 비스무리한 키인데 옆에 버튼들이 주르륵 있고요. 스팅어 키만큼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이런 마감이라든지 소재가. 하지만 크기나 무게는 적당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지 트렁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요 밑에 기아 밑에 있고 열면 가스식으로 열리고요. 길이가 있다 보니까 꽤 괜찮은 공간이에요. 지금 이 높이도 성인의 허벅지 높이 정도가 나와서 짐을 그대로 밀어넣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지금 스페어 타이어는 들었지 않은데 보니까 이거는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갈 것 같죠? 그냥 별도의 공간입니다. 밑에 그냥 스틸이 노출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는 건 상당히 쓸모가 많죠. 그리고 여기도 스피커가 있고 보스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또 저 안쪽에 보시면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내 귀퉁이에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에 이쪽에도 있어서 네트를 연결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바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분의 공간이 더 생기겠죠. 그리고 트렁크 해치가 열리는 각도는 이 정도입니다. 높이를 따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건 지금 2열을 접은 건데 공간이 거의 풀플랫이 나옵니다. 그래서 SUV로서의 그런 적재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요긴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턱은 이렇게 지네요. 그리고 지금 티볼리와 마찬가지로 셀토스도 2열 리클라이닝이 돼요. 두 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셀토스도 티볼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32, 3도 정도 각도 조절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앞에 카시트를 달아가지고 이런 정도인데 왼쪽이랑 나란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각도가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볼 적에는 뭐 한 5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앉아보면 저 차이가 상당합니다. 시트 리클라이닝인데 지금 저는 완전히 젖힌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서냐면 지금 이게 완전히 쓴 겁니다. 2열 리클라이닝을 완전히 세워도 불편하지 않아요. 헤드룸도 지금 주먹 한 개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데 이걸 뒤로 젖히면 공간감이 굉장히 커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신형 티볼리 때 느꼈었던 것처럼 준중형 SUV들이 이런 좀 2열 리클라이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공간감을 거주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키는 178cm고요. 먼저 무릎 공간은 주먹 한 개가 넘게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발 놓는 공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앞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뒀는데 발등까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공간이. 그리고 밑에도 또 꺼져 있네요.
또 2열을 위해서는 이런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USB 충전 잭이 있습니다. 시가 잭은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조수석에만 이렇게 포켓이 있고 운전석 뒤쪽엔 없습니다. 윈도우 시야도 지금 이제 보시면 상박에 거의 비슷한 높이로 윈도우 라인이 있는데 괜찮고요. 그리고 후방 시야는 나쁘진 않지만 살짝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뒤를 살피긴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 암레스트가 있고요. 컵홀더는 두 개가 있고 별도의 어떤 지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2열 도어가 꽤 넓게 열립니다. 이 부분도 장점인 것 같아요. 2열에도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피커의 형태가 특이하죠. 굴곡이 져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셀토스의 약간 좀 펑키한 느낌을 살리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토스 2열에 카시트를 장착했을 경우에 공간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뒤에 태어난 아이는 3세 아이고 13kg에 90cm 정도. 아빠 밀고 해. 알겠어. 금방 끝낼게. 어때 이 차는 언태야?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어 좋다네요. 아빠 밀고 해. 그래요 강아. 어? 뭐라고? 조심할게. 네, 이제 셀토스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시동을 걸어보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살짝 진동은 있고요. 하지만 엔진에 들어오는 소음이 상당히 좀 디젤 엔진스럽지 않게 들어오네요. 어떤 갈갈거림 덜덜덜 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몽글몽글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정리하면 소음을 차단을 그래도 꽤 했어요. 진동은 그래도 느껴집니다만. 그래서 페달이라든지 아니면 암레스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런 운전대에서는 진동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디젤 모델은 1.6L 터보 디젤 엔진이고요. 136마력에 32.6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내는 엔진이고 여기에 맞물린 변속기는 7단 DCT죠. 운전대는 지금 가벼운 편이에요. 그냥 노멀 모드에서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시승차는 지금 앞바퀴 굴림인데 셀토스는 사륜 구동도 나오거든요. 근데 앞바퀴 굴림 모델은 앞은 스트럿 뒤는 토션빔 하지만 사륜 구동은 앞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1.6 터보 디젤 엔진은 7단 DCT 변속기하고의 궁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내에서 주행할 적의 느낌은 상당히 좀 정숙성이나 진동 그러니까 NVH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신고 있는 휠 타이어가 235에 18인치인데 그 부분이 주행 안정성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훨씬 조용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경쟁차 대비 우위에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리고 사실 좀 소음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주행의 어떤 감성을 주행 재미를 돋우는 그런 북돋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펀드라이빙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많이 신경을 썼네요. 그러니까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 뿐만이 아니라 차체, 서스펜션 하체의 조화도 상당히 잘 맞물려서 지금 뭐 어깃장나는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은 2000rpm에서 2250rpm 사이밖에 안 돼요. 되게 좁죠. 근데 이제 최고 출력은 4000rpm에서 나오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 그래프가 지금 최고 출력이 쭉 올라가는 반면 최대 토크는 2000에서 찍고서는 2250까지만 진행이 되다가 올라 그 플랫하게 잠깐 나오다가 그냥 스물스물 떨어지는 구성이거든요 지금. 근데 달려보면은 도심 주행에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내내 답답하지 않게끔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좀 빨래판 같은 노면을 만나도 잔 움직임이 많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셀토스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 이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리고 차 주행할 적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체가 좀 푸들푸들하다는 표현 쓸 때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뭐 신형 BMW들도 그렇고 푸조 508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참 유연한 느낌을 보여주는데도 그러면서도 운전자에겐 어떤 불안하지 않게끔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는 그런 서스펜션 하체 느낌일 적에 저는 푸들푸들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셀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세팅입니다. 펠리세이드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야, 이 차는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갖고서도 안정적으로 나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녀석도 셀토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소음도 상당히 적네요. 옆에 차가 지나갈 적에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뭐 되게 잘 차단돼 있는데요. 지금 유리는 뭐 당연히 예상은 헛겹이라고 했는데 살짝 두꺼운 정도, 그냥 평이한 수준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스톤액을 타보면서도 느꼈었던 거는 싼 게 비지떡?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이 값에서는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좀 요즘 엔트리가 고급화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이거 이상 해서는 제조사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난 셀토스는 딱 스토닉과 스포티지의 사이를 차지하는 준중형 SUV인데 이 정도면 스포티지에 오히려 되게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티지도 이제 풀체인지 할 때가 됐는데 추측하건대 스포티지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모든 면에서 지금 오히려 그리고 스토닉과 셀토스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물론 지금 이 녀석 차값이 상당하죠.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지금 시승차 값은 그 정도가 돼서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좋은 모습이어서 셀토스는 이제 가솔린 터보 모델이 아마 주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디젤 터보 모델도 디젤차에서 익히 예상하는 진동 소음 같은 게 참 잘 차단돼 있고 다스려져 있어서 그러면서 또 주행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나무랄 데가 없어서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익히 SUV라면 예상할 수 있는 그 정도 높이고요. 특별히 뭐 낮지도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조작하기도 쉽고 작동 개입도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현대기아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크루즈 누르고 그냥 세트하면 운전대 누르고 하면 그냥 세팅된 겁니다. 지금 시험 차원에서 보여드리는데 30초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가요. 그리고 차간 거리는 이걸로 조절을 하는데 앞에 지금 작게 표시가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이 차간 거리 유지 장치가 떠요. 그래서 이것도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쓰게 되는 그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살짝 큰 커브거든요. 크게 꼬부라진 데인데 보시면은 가운데 유지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전에 뭐 K9 때도 그랬고 현대기아 차들이 모두 이 수준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옆에 부딪혀야, 그러니까 차선을 머금어야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문구가 뜨고요. 시간이 좀 더 경과하면 이제 알람을 주고 그렇게 이제, 네, 지금 이제 손이 빨개졌죠. 근데 이게 인지하는 게 지금 살짝 늦어요. 지금 운전대를 잡은 지 한 3초 정도? 이게 아마 근데 센서의 차이일지 아니면은 일부러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능에도 익숙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냥 손만 댔다가 다시 또 재작동시켜가지고 또 놓고 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어떤 2, 3초 정도는 잡고 있어야 다시 이제 재개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신기하죠? 참. 그리고 보통 엔진 회전계가 오른쪽이고 속도계가 왼쪽인데 얘는 반대네요. 셀토스는 전략형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보일 SUV들의 쇼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간 기술, 주행 성능, 품질, 또 어떤 소음 차단 이런 것들이 모두 앞으로 선보일 차들의 바탕이 될 예시 교보제 같은 느낌이어서 그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나올 뭐 모합이라든지 아니면 스포티지가 얼마나 발전된 그런 성능과 주행 품질을 갖고 있을지 예상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기아의 셀토스를 시승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상품성을 갖고 있고요. 주행 성능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것도 나무랄 데가 없네요. 물론 자동차는 풀옵션이 정답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필요한 것들만 잘 넣으면 꽤 괜찮은 구성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바로 보여드렸었던 신형 티볼리도
상품성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하이그로시 소재만 놓고 보면 얘가 걔보단 덜 썼거든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편의사양이나 이런 것은 셀토스가 우위에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다시 한번 계산기 두들기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셀토스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